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문서와 인터넷 홍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상중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보 및 마케팅을 주제로 하여 계속해 관심과 거리가 생기는 상황을 만드는데 효과를 주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라파엘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있을 때는 쇼핑, 교육, 방송, 홍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였고요. 지금은 교육자 및 사업가로 활동하며 비즈니스 문서와 인터넷 홍보를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을 주제로 하여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홍보와 관련해 가지는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최선이라 생각하는 홍보와 마케팅 방안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내들의 내용을 통해 우선으로 진행이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홍보와 관련해 가지는 세 가지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보 때문에 고민이에요라는 말을 많은 기업들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홍보를 할때 가지는 세 가지 어려움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 어려움의 주제는 첫째, 거래량과 순이익의 문제, 둘째, 윤리성의 문제, 셋째, 어수선한 일의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중첫 번째 어려움의 주제인 거래량과 순이익의 문제는 많은 경우 거래량이 적게 생기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하는 상품에 아무런 거래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의 상품을 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우와 반대로 기대한 만큼 거래량이 많기 위해서는 보통 그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상품이 출시될 것을 알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상품이 나왔다 해도 자신과 주변 사람 외에는 상품이 나온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출시된 후 거래 양을 늘려야 하는데, 거래 양을 못 늘리는 상황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있어요. 바로 지나치게 가격을 할인해 판다거나, 할인하는 것에 더해 가장 싼 가격으로 판다거나, 감당 못할 정도의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쓰는 돈에 비해 번 돈이 적어 끝에는 모두 다더 이상 기업을 운영 못하는 상황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심을 끌자고 무조건 가격 할인만 할 수는 없으니 많은 경우 나의 상품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무관심과 의심의 상황을 이겨내고자 여러 거짓된 행위를 하는 유혹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이용 후 만족을 하지 않았는데 만족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쓴 홍보글이 아닌데 자기가 썼다고 이야기하거나, 대가를 받았는데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야기하거나, 그만큼의 성과를 낸게 아닌데 성과를 내었다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걸 알면서도 선정성을 부각하거나 폭력성을 부각하는 경우도 홍보를 할때 유혹받는 부정적인 행위예요.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해 가지는 이슈로 어수선한 일의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는 보통 아래와 같은 일들을 순서적으로 해요. 먼저 홍보할 내용을 수집 및 정리합니다. 홍보물을 만든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광고 등을 통해 확산을 하며 그 뒤에는 홍보한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에 답을 하여 소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 성과를 확인하여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보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에 일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경우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일의 양이 감당이 안 되거나 성과를 내는 데 있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이유 등으로 홍보를 하면 성취감보다는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느끼는 부정적인 마음과 적은 거래만이 반복해 생기는 상황의 이유로 하던 홍보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또한 홍보를 하는 가운데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및 마케팅을 하는 데는 계속해 노하우가 축적되며 또한 바라는 성과가 생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또 도만의 신뢰의 마음 안에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문서를 만들어 활용을 해야 홍보를 하면서 가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적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잘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기획서, 홍보물, 보고서, 매뉴얼, 교육소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홍보를 위해 만들어 활용한 문서들의 예시예요. 이 문서들을 만들어 활용하는 법은 제가 만든 다른 교육 콘텐츠를 통해 더 자세히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